LR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문화 선배가 다문화 후배에게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법을 알려주고 생활 정보도 함께 나누는 다문화 선후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부모가 되다. 출산. 세 분 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시잖아요. 네, 애기 네. 있어요. 마리아 씨는 세 번. 네. 라카 씨는 일곱 살짜리 네, 한 명. 아들 하나. 향수 씨는 저는 초등학생. 초등학생 둘. 네. 아이가 생겼다는 걸 이제 언제 처음 아셨어요? 언제? 저는 저부터? 저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시댁에서 이름까지 지어놓으셨더라고요. 아들 이름까지. 엄청난 압박감. 네. 그거를 이제 결혼해서야 내가 엄청난 압박감에 진짜 그 세상에 들어왔구나. 네. 그걸 알았어요. 근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바빠서 그런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진짜 6년 걸렸거든요. 아기 네. 생기 그것도 이제 병원 치료받고. 한국은 이제 불임 시술이 엄청 일본보다 발달돼 있거든요. 시험관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다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안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대체롭게 했네. 네, 그래서 6년 만에 이제 네. 첫 딸을. 네. 네, 딸이었죠. 그럼 이제 그때 그 배우잖아. 네. 시댁 식구들 반응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셨다고? 너무 기다리셔서 뭐. 치료도 하고 한약도 셀 수 없을 만큼 해주셨고 어디가 용하다더라. 뭐 절에 부적 받아 와서 어디 뭐 이거를 집안에 뭐 어디다 두면 된다. 베개 밑에 넣고 뭐. 항상 너무 그런 거에서 해방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임신을 알았을 땐 정말 이제 한약 안 먹어도 된다 네. 막 그런 기쁨 그런 거. 그리고 또 무조건 시댁에서는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네. 또 시누이도 다섯 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다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네. 움직이지 말라고 하루 종일 누워 있으라고 그래서 밥도 갖다 주시고 그 안정기 들어갈 그치. 때까지 한 5개월 4개월 그때까지 네. 누워 있으라고 하루 종일 직장은 그 직장 쉬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했어요. 전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안정기 들어서서는 다시 직장 만사까지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또, 네. 네. 부럽다. 부러워요. 아, 마리아 씨. 마리아 씨는? 3회 때 신호 위반했다고, 네. 네. 속도 위반했다고. 네, 속도 위반했고. 근데 제가 그 알고 보니까 남편은 일부러 했나 봐요. 네, 그때 말씀하셨죠. 네. 저도 솔직히 이제 조금 있으면 비자 다 끝났고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시 울지 안 울지 모르지만 애를 좀 갖고 싶어서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를 샀어요 약국에서. 그 확인해봤더니 줄이 두 개 나왔었어요. 임신. 네, 네. 임신 됐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아니라 친구들한테 이야 이렇게 흔들면서 네.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맥주 마셨어요. 안 되는데. 네. 네 젊은 나이. 진짜 좋았나 봐. 파츠를 했어요. 맥주 파츠. 그때는 아직 한국에 우즈벡 가기 전이죠. 가기 예, 한 두 달 전. 네. 네. 그 한 달 전. 남편분 반응은 어땠어요? 이제 남편한테 그다음에 이제 보여주고 남편도 많이 좋아했어요. 이제 움직이지 마. 막 이렇게 잔문도 열어주고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네. 근데 시댁에 저기 시아버지가 이제 애를 낳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애를 안고 갔을 때 그때 아기가 있다는 건 그때는 알았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아기 생겼다는 거 몰랐어요. 아기 생겼다는 거는 남편이 얘기 안 했고 시아버지한테 이제 낳고 나서 바로 아이를 이렇게 막 내밀고 보여줬는데 아버지가 이거 웬일이야 웬통이야 네. 이미 다 자, 네, 이제 네.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네, 아. 네. 이제는 네. 좋아해도 싫어도 뭐 네. 이제 같이 살겠다 결혼하겠다 네. 자, 이제 되돌릴 수 없다 네. 그러신 거군요. 라카 씨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 조금 안전하지는 않아서 이제 월세 집 살다가 90원에 살다가 또 이제 집 얻어야 이제 좀 더 돈 모아야 되잖아요. 네. 바로 아이 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혹이 있어서 이제 아이 빨리 병원에 가면 빨리 아이 낳아야 된다, 아이 가져야 된다 했는데 상황이 아닌데 우리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이 가지면 안 된다 해서
한 4, 5년 동안 그냥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힘들었어요. 근데 네. 그 나중에는 이제 아이, 이제 안장 생기는데 아이 가지려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또 이제 병원에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거 뭐지, 아이 집을 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되게 서운해하고 와이프 몇 번 울고 벌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삼성병원에 가서, 그 혹에 한번 수술했어요. 네. 수술한 다음에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 아, 그때 심정 어떠시던가요? 네, 그때 이제 몰랐죠. 이제 네. 갔는데 이제 눌러 갔어요. 8월 달이자면 이제 또 주변이가 배가 아픈 거예요. 네. 이제 아이가 아마 쌍둥이였나 봐요. 쌍둥이였는데 이게 나풀이 하나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우리는 임신 되는지 몰랐어요. 이제 눌러 갔다 왔는가 와서 밤에 배가 아픈데 이제 병원에 같이 내가 데리고 밤에 또 병원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테스터니가 이제 임신을 해요. 임신이요.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되고 임신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술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네. 또 이제 한번 전에도 한번 요선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앞에 와서 이제 뭐 써야 된다고 이번에도 뭐 실패했다고, 이게 아니면 엄마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들 살려야 되는지 요선해야 된다 해서 그 가서 이제 뭐 사인하라고 사인했죠. 이제 뭐 어차피 아직 그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나팔 잘려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수술실로 오잖아요. 밑에 병실로. 병실 왔는데 또 이제 또 확인하니까 또 이제 임신 중이래요. 또 한 명 더 있었나 봐요. 몰랐죠. 아, 네. 쌍둥이가.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이제 회사 가서 또 그런 말 하는 게 아무도 믿지도 않아요. 저도 안 믿었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지금 그 우리 아이 살리 그럼 하나 그 수술해서 하나는 네,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수술을 한 상태에서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잘 크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또 편하게 이제 굉장히 각별하셨겠네요. 그렇겠다. 예,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니까 다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이가 되게 이제 네. 건강하고 똑똑해요. 되게 키가 크고 괜찮아요. 아, 얼마나 귀할까. 네. 혹시 태몽 같은 건 있었나요? 근데 이제 저는 모르지만 네. 태국은 뭐 기억나는 아는데 이제 태몽 같은 거 인도에도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뭐 이제 뭐 얘기 들어보면 뭐 무슨 과일이나 아니면 뭐 야채 같은 거 뭐 네. 달렸다 뭐 달렸다 그런 태몽은 있었어요.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 태몽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일본에서 시집온 친구들이 태몽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그러거든. 예지몽이라는 말은 있는데 태몽에 이렇게 스페셜라이즈 된 그런 예지몽 중에도 태몽이라는 네. 카테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전문화된 그 분야는 없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태몽 사람들 네.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전 태몽을 안 꿨어요. 그 몰라 태몽이 뭔지. 근데 너무 물어보니까 아 그래 그때 이제 성별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 과일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대충 그냥 복숭아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냥 복숭아면 네. 여자의 아니에요. 근데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네. 시어머니가 과일은 여자 맞는데 네. 씨가 큰 과일은 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아니 너무 이제 희망 본인의 희망적인 그래서 진짜 태몽을 뭐 꼭 꿔야 되나 막 그런 그럼 꼬치꼬치 물어보시면 대답하기 그랬겠네. 이거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만들어냈는데 나중에는 그게 진짜 꾼 것처럼 저도 착각했어. 태몽에 대해서 정말 많이 뭐 얘기를 나누시고 어떨 때 그 꿈 살게 내가 막 이런 네. 이런 문화도 너무 신기했어요. 꿈을 산다? 아, 일본엔 그런 거 없어요. 그 꿈 내가 샀다. 그러니까 그 표현 그 너무 신기했어요. 우즈벡은 태몽 어떤가요? 우즈벡에서 태몽은 그 사람이 낚시하다가 물고기를 잡으면 무조건 임신이라고요. 꿈에서요? 네, 꿈에서. 그거 무조건이요. 근데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조금 달라요. 그 물고기 잡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가 오히려 물고기 잡으면 감기 걸려요. 그렇게 이렇게 느껴봤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저도 이제 신발을 구석에서 보면 임신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자 신발이면 여자 애기, 남자 신발은 남자 애기. 저는 이제 애 셋을 낳았잖아요.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구석에서 그 마트에 가서 이제 신발을 제가 이렇게 구두를 이렇게 신어보고 둘째 셋째 이렇게 날 때 남자들이잖아요. 무슨 뭐 그 고무 그
그 있잖아요. 장화, 그 장화 같은 거. 네. 이렇게 한 번 그 장화 같은 거 신어보고 한 번은 뭐 등산화 같은 거 신어봤어요. 그럼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태몽. 네, 네. 아. 마리아 씨가 직접 꾼 거. 네. 네. 아, 그렇구나. 일본은 태몽이 없다. 네. 그러면 태교는 있죠. 태명. 그럼 아이 때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 짓는다든가. 특별한 태교. 아, 태교는 뭐 음악 듣고 네. 클래식 듣고 애한테 뭐 만져주고 뭐 초 요즘에는 이렇게 뭐지 초 이렇게 애 승장 소리 듣는 거 그런 네. 거 가지고 아, 초음파 네. 네.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한국 엄마들이 더 좀 더 성인이에요. 아, 진짜 열심히 또 책도 읽어주고 엄청 많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라카 씨는? 그냥 우리 와이프는 원래 책 좋아해서 책만 네. 읽고 있어요. 아니면 뭐 음악을 돌거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아, 인도에? 네. 인도는요? 어. 태교라는 게? 네, 그런 거는 어차피 뭐 이름만 먼저 지지만 뭐 아이 위에서 뭐 이거 읽어야 된다, 뭐 폐 안에서 돈다 그런 거 아예 문화가 없어요. 우즈벡에서 그냥 좋은 얘기하고 네. 좋은 음악을 듣고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하고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임신할 때 예를 들면 머리 자르면 안 돼요. 머리 자르면 아이가 짧은 생년이라고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뜨개질이나 십자수 같은 거 하면 실이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기 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줄이 대줄에다가 네, 이렇게 엉킨다 그런 거 진짜? 있고 저 바느질만 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또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임신하면 저도 임신하고 싶으면 그 친구 가까이 가면? 아니요 가까이 가면 아니라 그 친구가 먹는 거를 제가 뺏어 같이 뺏어 먹으면 저도 임신되는 그거는 진짜예요 진짜, 진짜? 그리고 임신하고 싶지 않으면 저 친구랑은 좀 멀리 앉아야 돼요. 그 친구가 입든 옷 같은 거 입어도 임신? 아니요, 옷은 말고 먹는 거. 예를 들면 같은 컵에서 먹거나 같은 숟가락으로 그거를 하면 임신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있어요. 그런 건 없었나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제 아이가 지면 이렇게 여기 살짝 이렇게 금이 가거나 깨진 그릇은 절대 쓰면 안 되고 결혼식장은 가도 장례식장은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는 없나요? 아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인도에 인도에도 이제 그 누가 장례식이나 임신했을 때나 아니면 뭐 아이 낳았을 때 한 45일 네. 동안 밖에 못 나와요. 그런 것도 이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가면 안 된다는. 장례식이나 뭐 병원 뭐 네. 병문안 그런 네. 안 가죠. 네. 그렇게 깨진 그릇 그런 거는 우즈벡이 있어요 그거. 그 깨진 거는 우리도 상관없어요. 저희 식당에 가면 다 이게 한바퀴 깨진 거 많아요. 저는 아직도 그거 네. 식당에 가면 저는 제 거 이렇게 깨지는 거 괜찮은데 애들 거 깨질 조금이라도 깨지면 저 네. 바꿔달라고 해요. 안 돼요. 우리 근데 마레시는 한국에 살아서 이제 바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거기 계속 아니, 있으면 우즈벡에서 그거 깨지는 네. 거 안 돼요. 보통 이제 임신 중인 임산부들은 네 절대로 그거는 이제 피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니 한국이 네. 아무튼 되게 많아요. 뭐, 그런 많아요? 되게 뭐,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전 너무 피곤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시골에 가서 그 임신 중에 네. 막 벌레 물렸어요. 네. 가려워 죽을 것 그렇죠. 같으니까 막 약 벌레 물린다고 네. 바르지 말래요. 그거 왜요? 그 피부를 통해서 스며들어서 애한테 안 좋다고 막 신우이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전 되게 속상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이한테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한 마음을 알겠는데 저는 몸이 너무 괴로운데 저는 참고 아이만 뭔가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서운한 거예요. 무조건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술, 담배까지는 좀 애한테 안 좋을 수 있다. 거기까지는 납득하지만 그렇죠. 벌레 물려 이것도 바르지 말라는 그러니까. 좀 네, 아닌 것 그렇죠. 같다. 그 밖에 또 많지 않나요? 무슨 저 물건 떨어뜨리면 본인이 집으면 안 된다, 뭐. 하여튼 많은데, 지금 생각해서. 한국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좀, 이제, 많이 보여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뭐, 여자들 아이 낳을 때까지 일을 한다는 사람도 많아요. 인도에 뭐, 네. 가난은 이제 어차피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면은 뒤에 메고, 한 면은 앞에 폐 속에 있고, 네. 또 일하고 하는 사람도 그것도 다 자연으로 다 나는 사람 다 나요. 맞아, 맞아. 뭐 미신이나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혼합하지 뭐, 말라. 이제 한국에는 이제 좀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또 아끼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 조금 뭐지 아끼다 보면 이제 또
애들 아기들 병도 많이 걸려요. 또 깔끔하게 기니까 어. 그거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 더 편한 좋을 것 같아요. 하기야 60년대만 해도 한국 뭐 소설이나 영화 보면 아침에 나가서 농사일 하다가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애 낳고 뭐 그런 얘기 이제 우리 시어머니만 해도 집에서 혼자 우리 앞, 그 남편을 낳았대요. 네. 그러니까 아, 산파 없이요? 없이 그냥 집에서 혼자 낳았대요. 그때 불도 없어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고추가 있어서 자기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딸딸딸딸 넷이 낳고 아들 저도 우리 그러니까, 그 뭐지 사촌 동생들 몇 명 이제 나는 거 봤어요. 그냥 제가 보지는 못하고 이제 아줌마 한 명 와요 동네에서 이제 그 유산 하는 사람이 네, 미드와이프 산파 도와주고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집에서 아이 낳는 거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제 병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병원 문화도 출산 문화도 한국이 참. 우리나라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말고 저기 산파 이런 데 다 없어졌나요? 조산소 이런 데 없어졌나? 아니 그런 데서 나온 친구 있어요. 지금도 그 있긴 자연적인 그러니까 네. 출산할 때 촉진제 안 넣고 제한절개 금반 해보리 있는 병원이 그런 게 네, 있잖아요. 2, 3일 만에 그게 싫으니까 그 제 친구는 저랑 비슷한 나이 저도 네. 더 어린데 그게 3파? 그 네. 불러서 셋이 나왔어요. 아 그런 분도 있으시군요. 근데 이제 큰 병원이나 연계해서 혹시 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송할 수 있게. 그럼 향수 씨는 이제 아이 둘인데 다 한국에서 낳고? 아니요, 하나는 한국에서 낳고 네. 하나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 살 때 이제 둘째 네. 낳고 둘 다 이제 의학의 기술을 좀 빌려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나왔고 근데 둘째도 또 딸이 나와가지고 아유 죄송스러워. 아 요새는 아 요새 그런 걸로 해서 죄송해하지 지어놓은 아들 이름을 끝까지 못 쓰셔가지고 네, 한일 양쪽 네. 출산을 경험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산후조리원이 있다는 것도 다르고 이제 네. 출산 문화 자체도 이제 뭐지 일본은 진짜 그 돈은 더 비싼데 그치. 한 4박 5일 그 정도면 이제 바로 태어나고 네. 집에 가야 되고 산후조리원이 없고 이제 한국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배려라든지 뭔가 네. 편하게 해주는 거 그런 거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 첫째 한국에서 낳았는데 큰 마음 먹고 병원에서 큰 사고가 터졌어요. 그 무슨 외부인이 너무 자주 이렇게 일본 바다 네, 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봐도 한국. 그래서 제 가족이 와도 신생아를 안아볼 수도 있고 그게 일본에서도 못하는데 그래서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딱 맞아떨어져서 저랑 같이 낳은 아기들 20명이 다 로탄과 노론과 걸려가지고 서울의 큰 병원에 아기 낳고 3일째 저도 같이 구급차 같이 타고 아기 링겔 꽂고 막 하루에 막 300g씩 이제 빠지니까 설사로 그래서 병원에서 또 보상해 주니까 뭐 나오라고 하고 뭐 회의하고 엄마들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보상 받고 산후조리도 다 공짜로 해주고 막 뭐 그런 걸 경험해가지고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큰 마음 먹고 한국에서 나온 건데 저런 데 같이 막 배웠지만 그 경험을 네. 통해서 또 그랬어요. 마리아 씨는 셋다 그러면? 셋다 한국에서 낳았어요. 네. 근데 그 제가 여동생도 우즈벡에서 애를 낳는 거를 보니까 우즈벡에서 그 산부인과 안으로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외부인 사람들이 그렇지. 남편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고 그냥 딱 출산 저기 산모하고 아기랑 병원 의료진만 네. 그리고 먹고 싶을 거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시켜요 그 산후조리 뭐 이거 갖다 달라 막 이렇게 거기 사친이나 삼친 거기 그 저기 줄을 밧줄 같은 거 내려놔요 거기 밧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지고 오는 거 이렇게 막 묶어서 이렇게 울러서 이렇게 먹어요 그 정도 거기. 접근을 못하게 아예 근처도 못 가요 애들도 애기 나면 이제 애기 아빠가 밖에 있어요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애기 있다고 맞아. 하나도 안 보이지만 또 아빠들이 또 막 이렇게 난리 나고 근데 한국에서 진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많이. 아니 우즈벡에서 만약에 그 변호원의 그 변호원 문화 되게 달라요 한국 변호원 문화랑 우즈벡에서 변호원 들어가면 이거 입어야 돼요 이거 그리고 바퀴 그거 그 신발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이 장갑 네. 모자 다 이렇게 잠깐만 10분만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막 그렇게
병실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버리고 한국도, 않아요? 뭐, 한국도 요즘에는 많이 엄격해졌어요. 그런 이런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제한을 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 시간만 제한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아직도 맞아. 많이 들어가서 침대 막 그 바로 올려놓고. 옷도 그냥 입고 오신 옷으로 그냥 신생아를 안으시잖아요. 저도 시부모님이 딱 안으시는데 어우 놀랐어요 저도. 태어나지 며칠 안 되니까. 라카 씨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난 거죠. 네, 네, 한국에서 났는데 이제 원래 수술을 잡아놨어요. 5일로.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니는데 회사 사람하고 이제 회식하다가 아, 이 내일 나라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밤에 2시간씩 술 먹다가 집에 가는데 이제 3시쯤에 와이프가 이제 가자고 병원에. 근데 그날 그 우리 부장님 말이 그냥 진심이 됐어요. 그 와서 이제 타고 오는데 이제 수술을 한 새벽에 4시쯤에 이제 1일로 얘기 났어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또 4월 1일이었잖아요. 나는 회사에서 전화했지. 안 간다고 아기 네. 났다고. 아니 뭐 거짓말 하지 말래요. 만우절. 만우절. 또 원래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름 승이잖아요. 네. 맨날 그냥 표현하지 말고 그냥 이제 사람들이 놀래요. 이제 네. 아, 야 이거 안 된대 오늘 뭐 거짓말 좀 뻥 좀 네. 네. 치는 거 그냥 좀 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그 뭐지 사람들이 믿진 않아요. 아, 만우절이어서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아이 진짜요. 아 그러면 이제 아 사진 보내달래요. 네. 그 어차피 처음에 아이 낳는데 엄마하고 네. 똑같잖아요. 닮았지 부어 상태에서 네. 나오는데 이제 아 엄마랑 닮았는지 알고 되게 후회했어요. 이제 부어 있으니까 아 나 하나도 안 닮았네. 아기가 지금은 아빠 지금은 저 근데 아니 3일 지나면 네. 똑같아졌어요. 이제 얘가 부기가 빠지고 이제 조금 얼굴 좀 빨개졌어. 이제 좀 까마니까. 아, 그렇죠. 네. 이목구비도 뚜렷하게 됐고 신생한데. 그래서 이제 이뻤겠다. 또 얘가 너무 그 뭐지 무게도 조금 네. 한 2.8g이었나? 2.8kg. 네. 그렇게 이제 지금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믿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럼 이제 한국 그 의사 선생님 의료진들하고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네,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그때 한국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냥 답답하죠. 몸 조사를 하고 네. 근데 그 아기를 낳을 때 첫째를 막 이렇게 전 1인신이었어요. 이제 심심하잖아요. 막 나갔어요 복도에. 근데 복도에 보니까 다른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그 커르셋 같은 거 이거 그 뭐죠? 이 복대 벨트, 복대 네, 네. 복대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남편 뭐 손 잡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다니는 거 봤는데 그때는 너무 억울했어요. 저 남편도 없고 저 복대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맞아. 억울해요. 막 외국인 사람이라서 네. 그런지 막 간호사를 불렀어요. 네. 뭐 다 이거 했는데 나 어디 다 주세요라고 다 가져오는 거죠. 아니 그 간호사가 아니 안돼 나도 다른 사람들과 네, 똑같은 나도 네. 이렇게 달라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술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자연분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나도 달라고 그걸 손짓발짓으로 네. 저는 이 한국 의사들이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 32주인가? 그거 불법일 거예요. 그거 놀랬어. 진짜 한국은 아직도 네. 이게 법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구나. 그게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잖아. 일본은 그냥 알려줘도 되는데 워낙 남아성으로 사상이 아직까지. 심해서 그래도 지금 네. 많이 변했는데 아직 그러네 막 그런 게 놀랬고 우리는 셋째를 알려줬어요. 그냥 뭐 하긴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네. 그냥 알려줬어요. 아니, 셋째니까 지금도 뭐 8개월 정도 되면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는 이제, 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 초기에 알려주면 안 돼요. 네. 몇 주 이후는 돼요. 보다는 이제 뭐 아우 애옷은 뭐 파란색으로 준비하시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아우 애가 핑크빛이 어울리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만 해주는 거고. 산후조리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아픈 얘기인데 산후조리원 들어갔어요? 아니 우즈벡에서 원래 아기를 낳으면 이제 되게 큰 파티를 큰 추억을 남겨야 되니까 그 카메라 감독님도 불렸고 그 리무진 자동차도 네.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가져줘요. 집으로 네 집까지 이렇게 다려주고 애랑 엄마가 네 꽃다발도 준비하고 네. 손님들도 이렇게 막 집에서 파티를 네.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애를 이제 거기 2박 3일 있다가 나왔는데
남편이 왔어요. 어? 겉탑알 없네. 아, 자 안에 있겠지? 그랬는데 네. 나오는데 자가 없어요. 리무진 자가 없어요. 우리 차 그냥 낡은 차가. 어, 뭐지? 어, 리무진 어디 갔지? 카메라가 어디 갔지? 카메라 왜 안 찍지? 나면 핸드폰도 안 찍었어요. 그 카메라는 건년. 그래서 아, 집에 가서 그 서프라이즈가 있겠지? 아. 라고 했는데 네.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설거지는 백두산, 발레, 와, 너무 다른, 진짜, 막 울었어요 아. 그때. 막 울고 이거 뭐냐고. 아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우주회계사님. 예, 얘기했는데 그때는 잘 언어를 잘 안 됐으니까 남편 뭐 알았어 미안해 다음에 해줄게 내일 해줄게 이래요. 근데 내일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산후조리도 아예 못했어요. 그냥 바로 설거지. 셋이 다 그런 식으로? 셋째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아줌마들 많이 배우고 들었고 그냥 남편은 또 아, 당신이나 해. 난 누워있어야 돼. 나 한 달 일하면 안 돼. 설거지 안 돼. 이렇게 딱 제가 이제 강제로 나갔어요. 네. 역시, 네. 그러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국적이 달라서 다문화가 아니라 사람 모두가 다 다문화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 개인마다. 그렇죠. 예. 한 사람 한 사람.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TV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이쪽. 배나TV 구독하기는 이쪽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